있는데 여기에도 눈이 왔어요. 서울에도 눈서식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트레이드조에서 장을 보았어요. 제가 그곳에 가면 꼭 사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치킨은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다음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드조 크라상 롤은 크라상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와플 머신에 꾹 눌러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예쁘게 돌돌 말아봅니다. 별로 예쁘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네요. 이 와플 머신은 정말 만능이에요. 뭐든지 꾹꾹 눌러 먹으면 다 맛있어요. 아침 잘 먹고 이제 걸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걷는 게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발은 인체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기둥입니다. 다리는 신체 추진력의 중심이 된다고 해요. 다리는 몸을 이어주는 거대한 순환망이고, 발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꼭 만보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30분이나 40분 이상 걸으면 다리 근육이 건강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모두 걷는 습관을 키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우리 함께 걸어요. 저는 평소에는 평지를 많이 걷는 편이에요. 하지만 12,000 걸 정도 걸으니 다리가 좀 힘이 드네요. 뼈 박는 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아해요. 오늘은 좀 멀리 나왔어요. 업스테이트 뉴욕의 헤르만 팍 근처예요. 우리 동네에는 눈이 다 녹았는데 산에 오니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좀 걱정되긴 하지만 올라보기로 합니다. 길이 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가느라 영상 찍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못 찍었어요.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눈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사슴이 나와 있어요. 인기척을 들었는지 달아나네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올라갈수록 더
미끄러워져요, 길이. 그래서 거의 올라갔는데 완전 빙판이라 제가 좀 미끄러졌어요. 다친 데는 없고 해서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도시락 먹고 내려오는 길은 좀 더 힘들었어요. 미끄럽기도 하고. 근데 한국분들을 만나서 아주 반가웠어요. 에서도 계곡물은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걸 보니 봄은 곧 올 모양이에요. 그래도 당분간은 힘든 산은 안 가고 이제 동네 평지만 걸으려고요. 만나도 걸어요. 앉아있으면 뭐해? 우리 걷자. 안 시끄러워. 바람은 좀 찼는데 걸으니까 괜찮았어요. 여기 골프장은 평지는 아니에요. 언덕도 많고 꽤 운동이 돼요. 오르락 내리락. 땅에 박혀있어. 옆에 풀들을 잘라놓으니 바닥에 풀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다 삑사리 난 동이겠지요? 걸었고요. 오늘 골프공 주 샀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